진행될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사전 예약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이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네가 과연 그러시니 나와 함께 복수하려거든. 네, 선생님,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너의 답이다. 시간이라는 이름 안에서 한낱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될 그대들에게 전한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세계의 폭풍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대들의 잠든 시간을 깨워낼 것이다. 생명을 파괴하려는 자와 생명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사명을 위해 싸웠고 서로를 파괴했으며 부서진 자들은 파편이 되어 대지에 떨어졌다. 세계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검은 파편은 세계를 위협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고 빛의 파편은 그들과 맞서 구원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살아남은 자들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곳에서 펼쳐진다.